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독서자료 비문학 자료인데요. 사회 경제학 분야의 거미집이론입니다. 자, 우선에 이 그림을 보면은 가격이 있고요. 또 공급량이 있죠. 그 다음에 S는 공급 곡선이죠. D는 수요 곡선입니다. 이러한 경제학의 어떤 도표인데요. 마치 보니까 거미집 같죠? 자, 농산물의 가격의 폭등과 폭락,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의 궤적이 거미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AI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미국산 계란 수입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재화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되는 물건, 바로 돈이 되는 물건이 재화입니다. 그러면 이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가 일정하다면 공급을 조절하면 되겠지요. 반대로 공급이 일정하다면 수요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농축산물이나 부동산의 경우 생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집 모형입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미집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안정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즉각적 반응을 통해 균형 가격을 형성하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수요는 가격 변화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빵이 100원 하던 게 갑자기 500원 되면 사 먹기 어렵죠. 특정 재화에 있어 공급은 그렇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는 실제로 수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죠. 자, 재화는 가치가 있는 물건, 뭐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특징입니다. 자, 특히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는 가격의 폭락과 폭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재화가 농산물이다.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체되는 이유는 농산물의 생장 기간으로 인해 투입, 산출 사이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자, 공급이 지체되는 이유는 결국 투입과 산출 사이의 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시차 때문에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 농산물이 대량으로 공급될 때에는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 가격 폭락이 일어납니다. 자, 가격 폭등과 폭락의 원인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년에 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한 포기가 500원에도 못 미치더니, 이건 공급 과잉 때문이죠. 이래 되면 또 재배량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가겠죠. 작년에는 그 가격이 폭등하여 3,000원으로 오르고, 왜냐하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농사를 적게 짓죠. 그래서 수요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되고, 이러면 또 재배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재배량이 늘어나면 공급이 또 증가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또다시 150원으로 급락하는 시기다. 자, 공급 과잉이죠. 역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요. 또 재배량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재배량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나의 간단한 모델을 거미집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거미집 모형의 뜻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 지체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미집 모형입니다. 자, 농산물은 투입과 산출 사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과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거미집 모형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D는 수요 곡선이죠. 자, S는 공급 곡선입니다. 자, Y축입니까? Y축은 가격이고, X축은 공급량입니다. 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E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E는 수급 균형점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이게 또잘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여기서 전제는 수확 시 가격이 재배 시점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수확 시점 가격이 재배 시점 가격이라는 전제로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이 수급 균형점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죠. 자, 먼저 그래서 A0에서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0에서 시작하면은, 자,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P0죠. 자, A0에서 시작하면 가격은 P0인데요. 이게 D가 수요죠. 자, 수요가 A0면 가격은 P0인데요. 그러면은 이때 농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P0에 맞추어서 요 공급선을 딱 만난 지점을 하면 요 지점이 되겠죠. P0에 맞추어서 Q1만큼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Q1만큼 재배해서 생산을 하니까, 자, 이때는 물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는 D, 수요는 A1으로 이동하죠. 수요는 A1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P1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자, P1으로 올라가니까 이때는 이 P1에 맞추어서 공급을 또 계획하니까, 자, 여기에 공급은 Q2가 되겠죠. 자, Q2에 맞추어서 또 수확을 했습니다. 자, 수확을 하니까 공급이 또 이래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공급이 이래 많아지니까 수요는 또 공급이 과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요 수요는 이 시점이 됩니다. 그죠? 이 시점이 되니까 다시 또 P2가 된다. 그죠? 자, P2가 되니까 다시 농사를 지을 때 시점은 Q3에 맞췄죠. 공급량이 굉장히 줄었죠. 가격이 낮으니까 농사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Q3가 돼 가지고 또 수확 시에는 또 공급량이 적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으니까 가격은 또 P3로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A3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수급 균형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A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거미집 모양 같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이래서 거미집 형태고요. 자, 기본적으로 거미집 모형은 생산자가 수확 시의 가격이 재배를 하는 시점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예상하고 재배를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자, 거미집 모형의 전제입니다. 그죠? 자, 생산자 수확 시의 가격이 재배를 시작하는 시점의 가격과 동일해야 이 이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본 그림은 어떤 농산물의 주요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이 농산물의 첫 수확 시점인 A0에 해당하는 가격은 P0가 되겠죠. 자, 그러면 P0 가격에 공급은 Q0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장래의 가격도 P0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과 공급 곡선 SS로부터 다음 해의 공급량 Q1으로 결정합니다. 예. 그러나 실제 수확이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Q1이 공급되면 그것을 다 파는 가격은 수요곡선 DD상의 A원점에 해당하는 P1이 되어버리죠. 가격이 P1으로 상승되면 생산자는 다시 그 가격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공급곡선선의 가격 P1에 대응하는 Q2만큼 재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확 시기가 돼서 Q2가 시장에 공급되게 되면 가격은 수요 곡선상의 점 A2에 해당하는 P2가 되어버리죠. 자, 수확 시의 가격을 생각하고 공급량을 결정했지만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면서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농산물 시장에서 거미집 모형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수확 시의 가격을 생각하고 공급량을 결정했지만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면서 예상과 달라진다. 자, 이 모형이 마치 거미집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림에서 생산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급 균형점은 E이며 균형 가격은 P, 공급량은 Q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점 E가 아니라 자, 수급 균형점 E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A0에서 출발하면 가격도 수량도 점점 균형점과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이게 발산이 됩니다. A0, A1, A2, A3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거미집과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변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균형 가격에서 점차 멀어지는 경우를 발산적 변동이라 합니다. 발산은 퍼진다는 뜻이죠. 자,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발산적 변동이고요. 반면 거미집 모형에는 그림과 반대로 생산과 수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과 수량의 균형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수렴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수렴은 모이는 겁니다. 발산은 흩어지는 것이고. 자, 수렴은 모이는 현상이고요. 자, 수렴적 변동이고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훨씬 크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요의 변화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크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발산적 변동의 요인이 됩니다. 자, 가격은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바깥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이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죠? 가격이 변하는 것, 수요, 공급이 또 변하는, 가격에 따라 수요의 변동폭이 더 크냐, 공급의 변동폭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발산적 변동과 수렴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으면, 자, 공급의 변화보다 수요의 변화폭이 크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렴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이 변하는 것보다 수요가 변하는 폭이 훨씬 크면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수렴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발산적 변동과 수렴적 변동이고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균형 가격이죠.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에서 점차 멀어지는 경우를 발산적 변동이라 하고요. 반대로 형성된 가격과 수량의 균형점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수렴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거미집 모형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나 부동산 시장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되는 재화의 시장에 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될 때 거미집 모형이 나타납니다. 자, 거미집 모형이 적용되는 재화의 성격은 바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될 때. 자, 거미집 모형은 발산적 변동도 있고 수렴적 변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미집 모형의 가정은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거미집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로 공급자가 오로지 현재의 가격만 보고 다음해의 생산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물에 대한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거미집 모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는 자, 공급자가 현재 가격만 보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체재가 있으면 또 그렇겠죠. 자, 대체재는 가격 폭락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런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여전히 거미집 모형과 같은 사이클이 적용되는 이유는 기상 조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미래의 공급량이나 가격 예측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에 인간이 항상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거미집 모형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거미집 모형이 실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거미집 모형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되는 재화의 시장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미집 모형은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미집 모형과 같은 사이클이 적용되는 이유는 기상 조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미래의 공급량이나 가격의 예측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에 인간이 항상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도 아마 농산물 가격 폭등 폭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입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가 됩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거미집 모형이 나타난 이유와 양상이고요. 발산적 모형 변동과 수렴적 변동이 있었죠.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선생님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본문을 잘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길 빌겠고요. 자, 오늘 거미집 이론 수업. 사실 선생님도 뭐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자,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